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가 충청권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장년층까지 대통령 하야를 거론할 정도인데 내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7일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28일 충남대에 이어 한남대와 대전대 총학생회가 시국 선언에 동참한 겁니다. 학생들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한낱 사이비 종교 따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금목 좌옥에 빠진 대통령이 정녕 한 나라의 원수요, 4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1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망감도 큽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검찰 출두를 지켜본 시민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최 씨의 사과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지역 정서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방치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을 그런 하찮은 것한테 그 맡겨서 연설문 같은 거 수정하고 그러려면 대통령 왜 해? 정부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공무원들도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전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저녁 7시 갤러리아 타임홀드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으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충청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